그런 포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포럼은 그 지식재산 분야에서 정부에서부터 산업계까지 정책 기반에서부터 실무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은 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이 객석에서도 발언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와 토론자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며 카이스트 교수이신 이민아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으실 변호사업계 대표이시며 지식재산 서비스협회 백남기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고 계시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고기석 전략기획단장님이십니다. 네, 특허강국을 이끌고 있는 특허청의 권혁중 중산업재산정책국장님이셨습니다. 기술거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인국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민간금융권인 IT금융을 주도하고 계신 IBK 자산운영의 김홍일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전문가이신 김현장의 한상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대리인들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민아 이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25분 동안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